자, 그러면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이에요? 몰라. 분단 결석. 몰라기. 오케이,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Peter said, 빈칸, he needed a pair of new sneakers. 그러면 이 문장 해석하면, 지민아, 무슨 뜻이 돼야 되겠니? 저요? 지민이. 해석을 해요. 해석은 무슨 뜻이 되고, 말했다. 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이와, 저한테 시킨 거예요? 아니, 지금. 헤어. 바. 어페어 오브를 모르다니 대단한데요, 이거는 문제인데요. 어페어 오브가 뭐였어요? 한짝, 한 켤레, 한 쌍. 어페어. 필요하다고 말했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일치. 그렇죠. 피터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언제 새 운동화 한 켤레 필요하다고? 과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몇 형식? 3형식? 그렇죠. 3형식이죠. 그럼 뭐 하는데? 겉 만드는 데시죠. 그러면 that he needed a pair of new sneake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지인. 그렇죠. What did Peter say? 피터가 뭐라 했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건 만드는 대시 들어갈 자리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인아. 네. 얘 완성되면 무슨 뜻이냐? 에밀리가 집에 일찍 왔다.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죠. Went back home early. Emily went back home early. 에밀리가 went back home early. 일찍 집으로 가버렸다. Because she was tired. 그녀가 뭐 했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민아, because she was tir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Emily go back home early? 그렇죠. Why did Emily go back home early? 왜 일찍 돌아갔니? Because she was tired. 여기도 똑같이 뭐하고 뭐? Went하고 was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치. 됐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여기다가 이렇게 is를 써놨는데 Emily went back home only because she is tired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피곤해서? 과거에 피곤해서. 언제 집에 갔다? 과거에 집에 갔다. 그렇죠? 여기에 is가 들어가면 현재 피곤한데 집에 간 건 과거야. 말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We had lunch in the restaurant then we went shopping 인데 그러면 지민아 이거 위에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되니? 위에 문장 말이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쇼핑 간 다음에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that만 나오면 맨날 물어보는 거 있죠. 그쵸? that만 나오면 뭐 물어봐요? 세 가지 뜻 중에 뭐예요? 그런 다음. 그쵸?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after. 그쵸? after that이죠. 그쵸?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당연히 앞 문장 대신 왔죠. 그렇게 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두 문장으로 한 문장 하라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이 우리는 점심 식당에서 점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쇼핑하러 갔다 하니까 뭐 이걸 줄을 세워봐야 돼. 줄을 세워야 돼. 여기 기준이 현재 있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다 표시를 어디를 눈여겨보냐? 얘랑 얘를 눈여겨보면 되겠죠? 그러면 몇 가지 행동했는데? 행동했는데 다 언제 일어난 거다? 둘 다 과거야. 근데 한 가지는 조금 더 과거고 한 가지는 현재랑 가까운 과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쇼핑하러 갔으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뭐 했다야 이거? 쇼핑했다. 점심 먹었다죠. 아, 왼쪽. 네, 왼쪽 왼쪽. 됐습니까? 점심 먹었다. 점심 먹은 다음에 뭐 하러 갔다? 쇼핑하러. 왼쪽 쇼핑하러 갔다. 이걸 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뭐를 뭐부터 했냐면은 뭐 we had lunch in the restaurant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지 우리가 점심 먹은 다음에 쇼핑하러 갔다가 된다? after가 들어가야 되겠죠. After we had lunch in the restaurant, we went to shopping. 됐습니까? 우리가 점심 먹은 다음에 우리는 쇼핑하러 갔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이 댄이 잡고 있는 거죠. 댄. 네, 저는 앞에 A를 소문자로 외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됐습니까? 되게 양심적이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when 같은 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when 쓰면 왜 안 될까요? 무슨 뜻이 되버릴까? 점심 먹을 때 쇼핑하러 갔다죠?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했습니까? 막 먹은 컵라면 먹으면서 쇼핑 다녔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en이 들어가면 안 되고 key는 then의 뜻이 after dash이고 after dash, after we had lunch in the restaurant, we went shopping. 자, dash 지금 여기 after dash 할 때 이 dash은 문장을 통째로 잡아올 수 있는 dash죠. After we had lunch in the restaurant, we went shopp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요소 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지민아, 이 위에 문장을 완성시키고 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영어를 읽고 있어요. Fred likes yogurt. 읽으면 내가 할게. 바쁘니까. Fred likes yogurt more. He often eats it for breakfast. 뭔 뜻이 되는 거야? 또. 요거트를 좋아한다. 어. 그리고 그는 자주 그것을 아침으로 먹는다. 그렇죠. 여기에 and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and 말고 딴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 있는 거 but은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될 수 있을까? because 될 수 있을까? because 여기 because를 넣고 보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돼요. 안됩니까? because를 넣어보면 Fred는 뭐한다? 요것도 좋아한다. 그가 자주 그것을 아침으로 먹기 때문에 인데 뭔가 이상하죠. 됐습니까? because 넣으면 안되네요. 됐습니까? 그럼 or은 될까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면 명령문 플러스 or라서 아니라면 이란 뜻도 아니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Fred likes yogurt. 당연히 그럼 여기는 뭐다? but이겠죠. 그렇죠? Fred는 뭐 한다? 요거트를 좋아하지만 절대로 그걸 사지는 않는다. 뭐 만들어 먹는다 이럴 수도 있겠죠. 사 먹지 않고 집에서 뭐 제조기 같은 걸로 만들어 먹는다 이런 말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d하고 but 이게 but이 딱 좋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and 말고 딴 건 좀, 그렇죠? 뭐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죠. so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는 so가 들어가면 프레드는 요거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그것을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and와 so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but 밖에 안 되겠죠. 내용상. 그래서 모두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5번 어쩌구저쩌구. 자, 그럼 이거 이제 뭐 첫 번째 문장 지인이 해석하면 이거 어떤 문장 완성시키란 말이야? 오케이. arrive가 떠나답니까? 그러면 leave는 그렇죠. 됐습니까? 눈 내리고 있었어.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좋겠다? when이 적당해 보고요. when 말고 다른 선택지 뭐 if나 그다음에 because도 보이는데 if가 들어가면 눈 내리는 중이었다. 마약 네가 거기 도착한다면 무슨 눈 내리게 하는 신입니까? 오케이. because도 똑같죠. 이상하죠. 눈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네가 거기 도착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너 눈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안 되네요, 얘들은. 그러면 정답 가능성이 있는 게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겠죠. 그럼 두 번째, you can speak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민아, 이거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란 말인 거야, 이거?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딱 좋다? if죠. 만약 네가 열심히 연습한다면. 자, 그래서 이름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랬냐면 무슨 절이라 그랬더라?
왜 또 조건절이죠? 네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뭐다? 열심히, 아니, 많이 연습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조건절에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다가 will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상대방이 practice a lot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practice a lot을 한다면 그거 언제 할 행동이야? 그렇죠. 미래에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조건절에서는 will을 써서는 안되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그렇죠. you니까 이 속에 to가 들어있는 형태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면 되죠. 만약 네가 많이 연습한다면 잘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럼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if겠죠. 근데 여기다가 because를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볼까? 여기다 because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써있으면 여기 because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You could speak English well because you practiced a lot. 자, 시제가 무슨 시제로 바꿔놨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영어를 매우 잘할 수가 있었다. 네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때는 if가 아니고 because가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내용은 달라지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뭐 쉽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거 이거 해석하면은 너는 뭐 할 거니? 올 거니? 아 이거 참 여기 나오면 안 되네요. 이거 무슨 타임 만들라고 온 붙여놨어? 캘린더 타임 만들라고 온 붙여놓은 거죠. 이거는 전치사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너는 저 일요일날 올 거니 아니면 월요일날 올 거니니까 Will you come on Sunday or Monday 하면 되겠죠. 3번 아니면 5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지인아, 이거 해석이 완성되면 무슨 얘기를 만들라는 거야? 그렇죠. 대답한 다음에 다시 읽어라요. 대답하기 전에 읽어봐라요. 그렇죠. 대답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대답한다. You answer. 네가 대답하기 전에. Before you answer.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 엉뚱하게 after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당연히 또 어떤 식으로 신중하게 대답하라는 거죠. 지금 신중하게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니까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봐. Read the question을 한 번 더 읽어봐. Read the question again before you answe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절대로 네가 저 answer 하는 건 언제 할 행동이 분명하지만 미래에 할 행동이 분명하지만 이딴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까 전엔 조건의 부사절이죠. 이거는 무슨 부사절이었죠?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을 보고 정식 명칭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 시간에 부사절에도 마찬가지 조건절과 똑같이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라는 거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학생들이 많이들 틀립니다. 왜냐면 해석이 잘 돼. 여기 will 있으면. 그렇죠? 네가 will answer 뭐 대답하려고 하기 전에 뭐 이러면서 막 해석 막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프로 딱 보면 막 떼면 되겠죠. 이거 언제잖아 언제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7번. 시간 관계상 그냥 한 사람 걸로 쭉 할게요. 그냥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7번. 다음 밑줄신 부분은 생략할 수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근데 밑줄신 부분은 생략할 수 없는 걸 물어봐 놓고 밑줄친 게 다 대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대 중에서 교과서 기준으로 지금까지 배운 대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었어. 그렇죠? 근데 그냥 대답을 짧게 하면 안 되고 대답을 좀 길게 해야 돼.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했더니 뭐 여기다가 얘를 그 둘 개 다 할게요. 됐습니까? I like that 하고 I like that book 여기다가 썼어요. 이거 보이죠? 써놓은 거? 그렇죠? I like that 하고 I like that book 써놓은 거 보이죠? 그렇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지시사를 생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t's not that cold 써놓은 거 보이죠? 아, 네. 그렇죠? 보이잖아. 네. 그렇죠? It's not that cold. 알겠어요. 그래. It's not that cold.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부사로서 매우란 뜻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I know that he is a
뭐 he is a student 뭐 이런 거 he is a student 이럴 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건 생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세 번째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답을 짧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하지 마라. 건 만드는 데서 생략할 수 있다 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건 만드는 대신데 무슨어로 쓰... 그렇죠. 목적어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건 만드는 대신 목적으로 쓰인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7번 문제를 다시 풀어서 생각하면 다음 중 건 만드는 대시 아니고 목적으로 쓰이지 않은 걸 골라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I believe that the boy is honest. 이거 뭔 소리야 지민아? 나는 믿는다. 그 소년이 정직하다는 거. 그렇죠. 나는 그 남자아이가 honest하다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죠. 왜냐하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at do you believe? 삼형식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What do you believe?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고 그럼 괄호 이제 내가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괄호 치지 않은 거를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he thinks that the movie is scary. 뭔 소리야? 그냥 생각하다 그 영화에서 무서웠다. 그렇죠. 그녀가 무슨 시제 생각하고 현재 시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무섭다고. 그러면 얘는 괄호 칠까 말까? 똑같죠.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1번, 2번 똑같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이 파트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얘들도 익혀야 된다.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하는 거. 뭐 say, believe, think, hope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ope that you will get well, get well soon. 오케이. 그러면 지민아 이거 뭔 소리야? 우리는 희망한다. 오케이, get well, 뭐하다, 건강이 좋아지다. Get well? 자, well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well은, well, I don't know, 글쎄, 나 모르겠는데, 글쎄란 뜻도 있고, hey. 그렇죠, 잘,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전부 다 부사로 쓰라 그랬어. 그리고 특이하게 명사로서, 우물이란 뜻도 있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well이 우물이란 명사도 되고요. 근데 형용사로 쓰이면 뭐라고 얘기했냐? 형용사로서 뭐? 건강한 됐습니까? 그래서 well-being이 건강하게 있는 것 건강한 삶 well-being, well-being 하잖아 well-being 어, well-being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well-being 이렇게 쓰잖아 이게 사는 것 삶이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삶 well, 삶 어떤 삶? 건강한 삶 well-being, well-being이라 합니다. 건강해지다? 그렇죠. 건강, get 뒤에 어떤 식으로 왔잖아. 건강해지다. 건강해지다. get well. 건강을 회복하다. 그러니까 we hope that you will get well soon. 의 뜻은 우리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뭐하기를 곧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괄호 칠까 말까? 당연히 괄호 치겠죠. 호프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계속해서 4번 I don't know that woman next to you 뭔 소리야? 모른다 어 저 여자가 너라는 것을 next to 너 옆에 자 이 next to는 지금은 아니죠 저, 바로 지난 시간에 전치사 하면서 배웠어 전치사 하면서 그 여자 옆에 있는 게 너라는 거지? 옆에 있는 게 너라는 걸 어. 얘가 이거 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너 옆에 있는 저 여자를 나는 모른다 그래 됐습니까? 어떤 여자? 저 여자 모른다고요 I don't know that woman 나 저 여자 몰라 어떤 next to you에 있는 난 네 옆에 있는 저 여자 몰라 그럼 이 대시 바로 뭡니까? 지시 형용사로 쓰인 거죠 이게 저 여자 나 저 여자 몰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오늘 못했네, 이 똥강아지들아. 몸수를 좀 내야 되겠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냐? 공방에? 몰라요. 어? 안 알려줄 거야?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시간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먼저 올 수는 없어? 먼저 올 수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어?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저 도망가다 제가. 뭐야 저게? 오케이. 나는 네 옆에 있는 저 여자를 모른다. 진짜 용서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민이가 생각한 건 뭐 또 뭐 저 여자가 네 옆에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자, 이게 겉 만든 왜 이렇게 되셨어? 응? 왜? 배 아파? 오케이.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겉 만든 대시 되겠죠. 뭐 비동사라도 있든지 됐습니까? 네. is라도 있든지 뭐라도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어디 아프냐? 여기가 또 아픈데 뭐? 근데 코로나 아니겠지? 춥다고? 아니 이거 괜찮아. 너무 괜찮아. 아 밖에서 와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The girl says that the actor is handsome. 그쵸? 누가 뭐한다? 그 여자애들이 말한다. What? 그 배우가 잘생겼다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actor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그 배우가 잘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삼형식 만들고 있고 say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높여놨어요 이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형공펜 칠한 게 전부 다 대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4번은 뒤에 문장이 아니잖아요.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네 옆에 있는 저 여자 모른다. 됐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해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3번 that 배웠고 이제 4번 that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왜죠? 어떤 시청하나 관계사라면서 곧 배운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8번 어법상 어색하게 고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얘들은 무슨 소리 하고 싶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 할 차례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무슨 소리야 이거? When it is sunny I feel good. 뭔 소리예요? 날씨가 화창할 때 기분 좋다. 그렇죠. 날씨 화창할 때 난 기분 좋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죠? 날씨가 화창할 때 난 기분 좋다란 말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잘못될 수 있는 건 요런 일단 볼 수 있는 건 요런 부분. 일단 뭘 지금 파악해 볼 거예요. 시제가 말이 되는지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얘 대신에 있다고 거. 몇 형식이에요? 요 부분만 보면 2형식. 2형식이죠.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데가 없다고 대답하면 되죠. 뭘 고민합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You can eat anything if you are hungry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민아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민이 해석의 문제가 뭔지 알아? 너 지금 해석을 여기에 if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 응?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너가 배고프다면 그냥 수수대로 해. You can eat anything이다. If you are hungry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나는 어. 근데 지민이가 잘했는 게 하나 있어. 오, any라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정확하게 해석했어. 너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 If you are hungry, 만약 네가 배가 고프다면. 자, 선생님이 애니에다 밑줄 쳐놓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애니는 원래 뭐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는데 이거 not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묻지도 않은데 사용됐어. 그러면 이 애니는 무슨 뜻이다? 어떤 라도 기억나십니까? 넌 뭐라도 먹을 수 있어. 넌 뭐든 먹을 수 있어. You can eat anything if you are hungry. 됐습니까?
우리 집에 이제 친구 놀러 왔어. 친구 놀러 왔는데, 아, 배고파. 뭐 좀 먹을 거 없어? 아, 배고프면 뭐, 아무거나 꺼내 먹어. 이런 얘기 한 거죠. 됐습니까? 친구가 막 교과서 막 이렇게 막 먹고 있는, 재미없네.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먹어. 냉장고 딱 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You can eat anything. 뭐든, 어떤 라도 먹을 수, 어떤 것이든, 어떤 띵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 부유한 한글이. 그럼 어디가 잘못됐어요? 틀린 데가 없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여기에 푸드인지, 어찌 여기에 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제도 잘 맞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접속사 파트에서, 접속사 파트 전체적으로 다 조심해야 될 게 늘 시제라 했죠. 시제. 됐습니까? 접속사는, 접속사가 사용되면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접속사 파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씨, 이건 왜 이렇게 보리장머리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 이나, 이건 완성되면 무슨 소리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메이슨? 메이슨이? 왜 전화 행복한, 메이슨이 만약 내 우리 집 방문하게 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메이슨 우리 집 방문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할 일이야? 미래. 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실망이야. 뒤에? 아, 비디스. 그래. 메이슨 안만 길어봐도 남자 이름이니까 희잖아. 무슨 시제가 되시란다고? 현재 시제가 되시란다니까. If Mason visits my house, I'll be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방문하게 된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그 8번 문제는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조건절과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게 시간의 부사절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의 부사절은 접속사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 만약라면에 if하고 만약 아니라면에 unless밖에 없었죠. 기억나십니까? 저 걔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절대로 어떻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뒤에 will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익히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왜 그랬냐 하면 내가 뭔 얘기 했냐면 I don't know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그래서 if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 이 따구로 공부한 애들은 아 이거 틀렸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알아. 이렇게 여기까지 해. 웃기고 자빠졌네. 틀렸어. 왜? 이게 이 문장의 뜻은 뭐야? 누가 뭐 한대요? 난 모른대요. 뭘 모른다고요? 그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얘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당당한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if의 뜻이 무슨 뜻으로 쓰이는 것도 곧 만나게 인지 아닌지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버르장머리 if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읽히지 말라 그랬어. 만약 라면에 안 넣는다 그랬어. 만약 라면에 will을 안 넣는다. 근데 내가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 경력이 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그동안 만약 라면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현재 시제가 되시란다 이랬더니 만약이 없으면 그게 조건절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축구 안 할 거다 하고 내일 비가 내린다면 축구 안 할 거다 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이 없어도 그건 조건절이 되는 거죠. 비가 내린다면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축구 안 할 거야. 나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축구 안 할 거야. 똑같은 얘기 하니까 만약이 있어야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됐습니까? 뭐뭐 한다면 됐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미래에 됐습니까?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의미일 때는 버르장머리 없이 위에 쓰지 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Katie listen to music before she goes to bed. 그러면 승빈아 이건 뭔 소리야? 음악 쓰 같이 하냐? 케이티는 음악 수업 받기 전에 잤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너도 여기다가 또 before를 넣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음악 아니, 제발 좀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라고. 그거 니들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 어? 퀴즈 음악 듣는데. 퀴즈 음악 듣는데. 그래, 자러 가기 전에 음악 듣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색한 거 첫 번째 살펴본 건 내용이 어색한지 살펴보는데, 음악 자러 가기 전에 음악 듣는 게 당연히 표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살펴볼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KT가 가진 습관을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로 했고 현재 시제로 했고 됐습니까? 그러면 음악 듣고 자는 거야? 자고 나서? 아, 미안합니다. 지금 음악 듣고 나서 자는 거죠. 똑같은 표현을 after를 넣으면 어떻게 돼? After she goes to bed, KT listens to. 그러니까 저기 여기다 after를 넣었어요? 아. 여기다 after를 넣으면 지금 뭐냐? 자고 나서 음악 듣는다 만든 거예요 방금. After Kathy listens to music, she goes to bed 라니까요. 음악 들은 after를 넣고 싶으면 뭐뭐 한 다음에 뭐 한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 한 다음에 뭐 한다 지금. 음악 들은 다음에 자러 간다잖아. Before를 넣으면 뭐 하기 전에 뭐 한다. 그럼 뭐 하기 전에? 자기 전에 음악 듣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게 한글인데 따져보면. 자꾸 이들 해석을 보면 자꾸 여기다 뭘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접속사로 시작하면 누가 뭐 한다라고 해석하고 나서 하라니까. 접속사로 시작되면 끝부분은 여기에 접속사로 시작됐네, 접속사로 시작됐네. 그러니까 화창하다가 아니고 화창할 때가 된 거고, 해석할 때 화창할 때 종속절이라고 그래서 종속절 접속사가 붙어있는 뒷부분을 됐습니까? 그럼 종속절은 달을 떼버린다고요. 화창하다 it is sunny인데 그 앞에 왜 있으니까 화창할 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메이슨이 visit my house 였으면 메이슨이 나의 집에 방문한다는데 if가 있으니까 만약 방문을 한다면 이 된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 접속사 없어. 4번은 KT 음악 듣는다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세요. 됐습니까? 왜 자꾸 여기에 before가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it is rainy I won't play basketball outside. 그래서 뭐 한다면, 비가 내린다면 나는 밖에서 농구하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릴 상황은 물론 언제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will, 아이고, x하면 will be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if will be rainy 애들 해석 잘해. 막 여기 tomorrow까지 있으면 막 진짜 속습니다. 막 여기 tomorrow까지 딱 넣으면 if it will be rainy tomorrow 이러면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알겠습니까? 친구들한테 야 만약라면에 너는 신라면에 스프 넣어도 되지만 만약라면에 윌 넣으면 안 돼 이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친구들한테. 됐습니까? 그럼 애들이 뭐래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라고 되어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위에 문장 해석하면 지미나 뭔 소리니? 켈리가 그래. 저녁 먹기 전에. 그렇죠. 켈리가 노래 부르고 춤췄대요. 저녁 먹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살펴보면 이거 무슨 시제고 과거고. 그렇죠. 다 과거야. 근데 다 과거인데 조금 여기 before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좀 더 과거가 있고 덜 과거가 있죠. 그럼 왼쪽부터 먼저 할게. 지인아. 됐습니까? 오케이. 왼쪽 더 과거. 그러면 더 과거에 한 행동은 뭐야? 노래와 춤, 그 다음에 저녁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before를 썼으니까 뭐 하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노래하고 춤췄다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켈리 had dinner. 켈리가 뭐 했다? 저녁 먹었다. 뭐 한 다음에? 노래 한 다음에. After she sang and danc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10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지인아 뭔 소리 하는 거 이거? 세 개의 물건, things, 것들을 샀다. 두 개의 펜과 하나의 스케치북. 그렇죠. 초등학교 문제죠. Olivia bought three things, two pens and a sketch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그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승빈, 위에 문장 they thought but a girl was from England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그들은 영국으로 혹시 thought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응? 어? thought가 뭔지 모르니까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thought가 뭔지 모르시니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없다, 그쵸? 선생님 재밌는 노래 잘 짓는데 우리 딸내미도 막 깔깔고 웃으면서 떼굴떼굴 부르는데 이제 써 요새 그러더라고. 아빠 요새 창작 활동이 질이 떨어졌다면서 요새 만든 노래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러더라고. 됐습니까? 승비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알겠습니까? 뭐예요 이거? 그쵸, 불기 생각했다죠.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몇 점인지 나한테 얘기해줘. 목표는 다 맞아야 돼. 이거 참 불규칙 동사 여러분들 다 숙제를 한번 내야 되겠다. 어차피 2학년 왜?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뭐 금방 끝낼 거 아니야? 그쵸? 아 시간이 없어. 이거 말고 더 있던데요. 한 30개. 예, 원래 더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쫙 뽑아줬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거기 있는 거 대부분 다 아는 거 아니던가요?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아는 거잖아요. 예? 뭐라고요? 모르는 거. 조금. 나는 불규칙 동사 다 안다고 딱 받았는데 이건 뭐지? 아니 여기 없는 게 많이 나왔어요. 혹시 그거 갖고 있어요? 아니요. 버렸죠. 집에 있어요. 버렸다고? 그 나한테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가해요? 어? 저기 나 추가해요? 뭐 추가해야지. 어차피. 왜 말했어? 뭐 근데 어차피 니들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까 그냥? 그래서 참 그리고 참 뭐 말하다가 내가 하나 끊겼는데 니들 해석할 때 제발 그냥 뭐 누가 나부터 처리를 해.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They thought. 그 여자가 어디 출신이었다고? 영국 출신이었다고 생각했더니 사실을 알고 봤더니 아니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그 여자가 영국 출신인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 마치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여기에 was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여자가 영국 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에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알고 봤더니 영국 출신이 아니더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상황 A, 어떤 여자가 영국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라는 문장이란 말이야. 여기 was가 있으면. 근데 여기에 is가 있으면 무슨 뜻이 되느냐? is가 오면 어떤 애들이 이래요.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거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이럽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여자가 어디서 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영국 출신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쓸 수도 있다. 아니 그냥 이거 들어주세요. 나중에 시제 일치의 예외라는 파트에서 다룰 거니까 미리 얘기하고. 시제 일치의 예외. 시제 일치의 예외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이릅니다. He said that the earth is round. 말하는 거 언젠데? 과거인데. 네, 여기는 무슨 시제야? 현재. 오, 그렇죠. 현재 일을 과거에 미리 얘기할 수 있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된다니까? 여기서 한 말이 뭐야? 이게 얘가 한 말이 뭐야? 지구가 어떻대? 지구가 둥글다. 뭐야? 팩트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시제 일치라고, 시제 일치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 들어갈 말은 뻔하게도 뭐
대시죠? 3형식 만들고 있네요. 발로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They thought the girl was from England. 제시카 홉스. 제시카가 뭐 한다? 희망한다. 희망한다. That she will go swimming every day. 그녀가 뭐 할 수, 뭐 할, 왜 수영하러 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호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있는 이 문장 있죠? 제시카 홉스 that she will go swimming every day 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 문장하고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제시카 홉스 to go swimming every day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한데 가능은 한데 잘 안 씁니다. 호프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그렇죠. 원트처럼.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겉만 넣는 대시고 전부 다 동사의 목적어 What did they think? What does Jessica hope? 뭐, 3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저를 끌고 다니고 있대 생략할 수 있는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의 위에 문장 승빈아 이거 완성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어 아무거나 해봐. 이거 뭐처럼 생 추측해봐. 뭐 단어를 내가 늘 얘기하는데 이거 추측을 하라고요. 니들이 뭐 모든 단어 다 뜻을 다 알고 시험 칩니까? 예,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그 짧은 문장 해석 능력을 선생님이 어떻게든 여러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뭐냐면은 자 이번에 이제 구미중학교 기말고사 시험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요. 선택지가 됐습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요. 선택지가 알겠습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고 특히 요런 문제 요새 많이 나와요. 글을 읽고 나서 답할 수 없는 질문 이거 해소가 안되면 어떻게 풀건데 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친구가 저 친구하고 그 다음 너야. 됐습니까? 제발 좀 왜 해석이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추측을 하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 어드바이저인데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 어?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어드바이저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닙니까? 그럼 뭔 뜻이겠어 이거 옆에 on 있고 그럼 뭔 뜻이겠어? 뭔 뜻이겠어요? 조언자 충고해주 어드바이즈를 해주는 사람 충고해줄 사람 됐습니까? 충고해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드바이저가 필요할 때 I meet my uncle 나의 삼촌을 만나 뵙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When did you begin to learn Japanese? 너는 언제 뭐 했니? 시작했니? 무엇을? 배우는 것을 그러면 이거 to learn 대신에 learnin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쳐다보고 대답하는 거 맞죠? 그렇죠? 된다 안 된다? 된다 begin은 누구처럼? like처럼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when did you begin learning Japanese? 언제 일본어 배우기 시작했니? 됐습니까?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운 when 몇 가지를 다 출동시켰다? 둘 중에 뭘 먼저 배웠냐면 밑에 거 먼저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몇 개 남았다 했냐면 한 개 남았다 그랬어 얘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라는 when이 남아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OK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3번의 1번 선택지. 지민아, 이거 완성되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뭘 들어가면은 공부하기 위해서가 되죠? with? 그럼 with,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이 파트의 제목이 뭐니까? 접속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접속사를 넣으란 얘기겠지. 그럼 with은 접속사입니까? 전치사죠. 그쵸? 그럼 얘는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지민이 뭐 만약 우리가 뭐 집에 머물렀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부하다, study, 공부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거는 어느 문법 나라야? 투부정사 파트겠죠. We stayed at home to study. 근데 얘가 study로 생긴 게 아니고 studied로 생겨났어. 생긴 게 because. 그럼 여기다 because를 넣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e가 생략됐다? 그럼 because we studied 하면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집에 머물렀다 말 됩니까? 왜 공부했기 때문에 집에 머물렀다 말이 될 것 같죠? 그쵸?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냥 계속해서 2번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 여기에 너 이름을 써라? 와서. 여기 와서 네 이름 써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 해석은 아주 정확했는데, 그치? 여기 와서 여기에 와서 네 이름 써라. 여기에 와서 네 이름을 써라. 여기다 뭘 넣어도 될까? 뭐라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어? 엔드.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엔드. 엔드고요. 그럼 해석 어떻게 됐어? 우리는 집에 있었고 공부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케빈 went to a cafe and met Ann.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좀 이따가 뭐가 생략됐는지 물어볼 거예요. 근데 너무 뻔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abella has a headache and a fever. 됐습니까? 그래서 이사벨라는 뭐가 있었고 두통이 있었고 열도 났다.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에는 and가 아닌 모양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승빈아 여기는 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 But. 그쵸. I wanted to buy a newspaper. 나는 뭐 했는데? 신문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 됐습니까? But I had no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생략한 거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We stayed at home and we studied. 그래서 and를 보고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냐. 문법적으로 좀 뭐 이런 말이 별로 뭐 저는 좋아하진 않게 하지만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배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앞에 문장이면 뒤에도 문장,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We stayed at home and we studied. 그 다음에 2번은 명령문과 명령문을 연결했죠. 명령문과 명령문. 그러니까 2번은 생략된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생략된 거를 굳이 쓰라 그러면 명령문 자체가 앞에 주어 뭐가 생략된 형태라 그랬어요? 그렇죠. you가 생략된 형태니까 you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문장과 문장 1번, 2번 문장과 문장 3번도 Kevin went to a cafe. Kevin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에 he가 생략된 거죠. Kevin went to a cafe and he met Anne. 그래서 3번도 문장과 문장. 4번은 뭐와 뭐 명사와
명사죠. 이번엔 등위 접속사로서 어 헤드액 명사니까 뒤에도 어 피부와 같은 명사와 명사. 그리고 여기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냐면 Isabella has, she has, she has a headache and she has a fever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명사와 명사가 등위 접속사로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어디다 형광 배치를 할 거냐면 노에다가 형광 배치를 해놓겠죠. 그쵸, 맨날 하는 그거겠지 뭐. 노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아 그거는 내 안에 not 있다고요? 어? 그쵸, 그냥 애니가 아니고 뭔 애니. 그렇죠, not 애니죠. 그럼 I had no money를 no를 빼고 not 애니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I don't have any money. 이 안에 그쵸 do가 들어있으니까 I don't have겠죠. I didn't have any money가 되겠죠. I didn't have any money. 돈이 전혀 없었다. 됐습니까? Okay. But I didn't have any money. 돈이 없었어. Okay. 13번은 그래서 이렇게 등위접속사 and를 가지고 어, 뭐 했고 뭐 했다. 뭐 해서 뭐 해라. 와서 그리고 이름 써라. 됐습니까? 우리는 집에 있었고 그리고 공부했다. 됐습니까? 케빈은 카페로 갔고 그리고 N을 만났다. 예, 그 다음 14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인거 보니까 그쵸? 그거인 것 같은데요. 어, 알맞은 말을 하라. 그러면 일단 Jack won the contest so he was happy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민아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대회에서 이겼어. 그러면 Jack was happy because he won the contest 하면 되겠죠. Jack은 행복했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So를 설명하면서 So가 들어있는 문장에 뭘 넣어도 되는데 Because를 넣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막 저 니들 후배, 니들 선배들 중에서 엉성한 애들이 뭐라 그러더라. Jack won the contest because he was happy. 바꿨을 수도 있다 그랬지. 내가 똑같은 자리에 넣는 거 아니라 그랬죠. Because Jack won the contest, he was happy.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런 식으로 바꿔왔죠. 그래서 he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He was happy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먼저 나오니까 여기다가 he가 써있으면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Jack으로 바꿔놨고, Jack was happy. 그 다음에 이 Jack은 he로 바꿔놨죠. Because he won the contest. 됐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행복했어. 이겼어. 그래서 행복했어.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아이고, 이거 틀렸고. 15번. 굳이 가요? 네, 굳이. 저 자, 칼질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칼질을 하는데, 그쵸? 이 파트의 제목이 뭐지? 접속사. 뭐가 두 번 나온다고? 주어 동사가 그렇죠 두 번 나온다고. 그래서 언제 내가 학교에 갈 때 누가 내가 교복을 입는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I wear a uniform when I go to school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wear a uniform and go to school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승빈아? 그렇죠. 나는 교복을 입는다. 그리고 학교로 간다. 이거는 동작의 순차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엔드죠. 뭐 하고 뭐 한다. 교복 입고 그리고 학교에 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ear a uniform that I go to school. 자 이게 겉 만드는 대시를 앞시고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겉 만드는 대시 여기 절대로 올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는 거 같냐 하면 I wear a uniform it 이러고 있습니다. 난 교복을 입는다. 그거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장은 말은 돼. 다만 위의 뜻이와 조금 다를 뿐. 됐습니까? 2번 문장은 말도 안 돼. 그냥 문법적으로 틀려서 엉망진창이야. 그 다음에 I wear a uniform if I go to school은 나는 뭐 한다? 교복을 입는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만약 내가 교복을 입는다면 이러고 있지 마.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해. 난 교복을 입는다. 만약 내가 학교를 간다면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았어. 다만 위의 뜻과 다를 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ear a uniform. 난 뭐한다? 교복 입는다. 내가 학교에 가기 때문에. 틀린 데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문장과 뜻이 다를 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크리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크리스는 히죠. 히. 히. 어, 쉬라 그랬습니까? 누가? 다 히라고 줄 알았는데. 예, 크리스. 크리스틴 이름은 쉬겠죠. 크리스틴? 어, 크리스틴. 뭐 여, 그 영어 이름 여러분들 지금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뭐 마이클은 안만 길어봤자 그럼 미셸은 쉬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성형 이름 명사가 있고요. 여성형 이름 명사가 있어요. 마이클은 미셸이 여성형이고요. 오케이. 근데 그런 걸로 틀렸다고는 요즘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옛날에는 뭐 제이는 여자야, 뭐 제임스는 남자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구분을 하면은 이제 너 젠더 감수성 떨어진다 야 이러잖아. 제인인데 남자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크리스는 뭐중 뭐가 의사나 수의사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그렇죠. 결심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 하나니까 크리스 decided to become either a doctor or a ve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either 할 때 설명했던 거 either만 얘기하지 않았죠? 뭐 둘 다 동그라미니 둘 중 하나 x니 둘 다 x니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both a and b 때는 both of 복수명사 됐습니까? both an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지금 나와있는 either a or b 고요 교과서 it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이건 뭐라 그랬더라? neither a nor nor b라 했습니다. 둘 다 아니다. neither a nor b a nor? 예, nor nor n-e-i-t-h-e-r neither a nor b a와 b 둘 다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왜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야?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뭘 던질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택배 상하차 작업 알바하러 갔다. 그렇죠? 근데 여기 미국이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나한테 영어로 설명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내가 너한테 뭐 던져줄 거니까 네가 받아. 근데 무거우니까 꼭 두 손으로 받아. 이럴 때 use your both hands 하겠죠. 그렇죠? 뭐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뭐 이쪽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어느 한쪽 손 오른손으로 하든 왼손으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한 손으로 해도 돼. 이럴 때는 either A or B 하겠죠. 그렇죠? 축구해. 내가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 축구 규칙 몰라. 그럼 심판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neither 이러겠죠. 둘 다 쓰면 안 돼. 양손 다 쓰면 안 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either A or B 가지고 둘 중 하나를 표현하는 거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몽땅 다 이번에 뭐 밑줄 쳐놨어? 이거 when. when이죠. 그쵸? 됐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쉽습니다. 그쵸? 자, 뭘 보고 골랐냐 하면 여러분들은 물음표를 보고 골랐을 수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배울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웬입니다. 이거 뭐하는 웬이고 이건 뭐하는 웬일까? 일단 밑에 거 먼저 I met her when she came here. 왔을 때.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배운 웬이야? 두 번째 배운 웬이죠. 그럼 위에 거 무슨 뜻일까? 난 모른다. 난 모른다. 그녀가 여기 왔다는데 그녀가 왔다는데 그녀가 언제 여기 올지 모른다. 이거 의문사야. 의문사. 어? 선생님 의문사인데 왜 물음표 없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뭐랑 합친 거냐 하면은 난 모른다.
I don't know. 아이고, 얘 무릎에 붙이면 안 되냐. I don't know. 더하기 when she come 을 합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물음표 있네 물음표 없네 가지고 문제가 풀리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뜻이 뭔 뜻인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올지 모른다잖아. 언제 올지 모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자, 그래서 17번 문제 제목은 when이 접속사로 사용됐는지 의문사로 사용됐는지 구분하는 건데 지금은 물음표 있네 없네로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n I went out, it was raining. 내가 때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뭐 그건 별로 큰 게 트에 틀린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야. 눈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그러니까 뭔 소린지 하면 되는데 근데 제발 여기다가 when을 붙인 뜻은 쓰지 말란 말이야. 됐습니까? 내가 나갔다 앞에 when이 있으니까 내가 나갔을 때 외출했을 때 비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승빈아 이거 해석해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할 때 나는 흥분한다. 오케이, 난 신난다. 또 여기다가 너 웬 넣었어 해석할 때. 어? 나 신난다. When I play soccer, 내 축구할 때. 나 신나 축구할 때. 됐습니까? 제발 써 있는 대로 해석해. 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어를 보고 단어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 문법을 왜 안 씁니까? 배운 문법을 왜 해석할 때 안 써먹습니까? 어? 나는 신난다가 분명 써있어 주어동사로. 그런 다음에 접속사 나왔어. 그러면 제발 주어동사 있으니까 주어동사 있는대로 해석을 하라고요. 끊어 읽기 왜 표시하고 왜 합니까? 나 신난다 내가 축구할 때. 근데 I like to take a bath when I'm tired. 난 자 승빈아 이것도 해석해봐. I like to take a bath when I'm tired. 내가 좋아한다. 또 take a bath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둘 다 가져가. 뭐라고? bathroom이 뭐예요? bathroom. 화장실. 샤워. 욕실. 어? 그래서 I like to take a bath가 뭐겠어? 내가 샤워하는 거 좋아. 어. 내가 피곤할 때. 그래. 난 목욕하는 걸 좋아한다. 됐어? Bath는 목욕이야. When I'm tired. 그 다음에 When is the next flight to Chicago? 그래서 flight가 뭘 것 같아? When is the next flight to Chicago? flight가 뭘 것 같아? flight가 뭘 것 같아? 아니 틀려도 상관없어. 플라이트가 뭘 것 같냐고. 뭐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뭘 것 같냐고. 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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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s the next flight to Chicago? 이 장소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에어포트겠죠. 에어포트. 네. 그래서 to Chicago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몇 가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고요. 다음 공항 시카고 행 비행편. 됐습니까? 항공편 flight. fly의 명사형 날기 뭐 이런 뜻입니다. 날기 날아감. 항공편 여기서 항공편 비행편. When is the next flight to Chicago? 시카고 행 다음 항공편은 언제예요?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 버스편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편이 있나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편? 너 이거 뭐 그 화물 내가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어? 뭐 기차편으로 보내라 버스편으로 보내라 어떤 수단 네, 네, 네. 오케이. Okay. Now, when my dog is hungry, it barks a lot. 오케이. Okay. 그래서 승빈 해석.
나의 개가 배고플 때 많이 짖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개가 배고플 때 많이 짖습니다. 야 밥 줘 밥 줘 이 새끼들아, 인간들아, 닌겐들아 말린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이번에는 대시죠. 됐습니까? 댓 구분하는 거 참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I hope that we will meet again. 나는 뭐한다? 희망한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그래서 관로 할 수 있는 대시죠. 건 만드는 that what do you hope? 삼형식, 목적절, 생략 가능. I didn't know that she was Silly's mother. 나는 뭐했다? 모른다. 그렇죠. 몰랐었다. 그가 셀리의 브라더였더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셀리의 브라더였죠? 네. 팩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고쳐야 된다? 틀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어? 선생님 이러면 CJ치가 안 이루어지는데요? 야 해석해봐. 나는 그가 셀리의 브라더라는 걸 몰랐대잖아. 그러면 그가 셀리의 브라더라는 건 뭐야? 팩트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선생님 CJ일치가 아니고 됐습니까? CJ일치의 예외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tried to swim but that was not easy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try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지민아? try는 두 가지 뜻. 뭐랑 뭐가 있는데?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쵸? 지민! 아, 지인! 무슨 뜻이랑 무슨 뜻이 있는데? 시도하다랑? 시도하다가 한번 해보는 건데요. 같은 얘기인데요, 그건. 자, 땀을 뻘뻘 흘릴 수도 있고, 이게 괜찮은가? 저게 괜찮은가? 시도하다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노력하다랑 시험 삼아 해보다라 했습니다. 시험 삼아 해보다가 시도하는 거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선 둘 중에 노력하다 해요? 시험 삼아 해보다 해요? 그렇죠. 노력하다죠. try는 둘, like처럼 둘 다 되는데 like처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try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She tried to swim. 그녀가 무엇을 뭐 했다? 수영하는 것을 노력했다. 수영하려고 애를 썼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쉽지가 않았다. 그러면 이 that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배운 that이죠. 지시. 그럼 뭐 되시고 왔어요? To swim was not easy. 수영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됐습니까? 얘는 지시사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운 is입니다. 아이템 that입니다. 그 다음에 we think that. 우리가 뭐 한다? 무슨 시제 생각한다? 현재 시제 생각한다. Eva will take part in the campaign. take part in이 뭘 것 같아, 그러면? 오, 좋아, 좋아, 좋아. 에바가 더 캠페인에 take part 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take part. 오! 그렇지. 오. take part 한 부분이 되다 이런 뜻이야. 참여하다. 동사. 참여하다, 참가하다. 우린 생각한다. 에바가 그 캠페인에 참가할 거라고 생각한다.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일부분이 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 take part in을 열심히 외우고 있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 4년 네. 올라가기 전에? 네. 지금 2학년. 2학년 기말고사에 이제 take part in, 뭐, take place, 뭐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됐습니까? 그냥 수고로 나온다고 교과서에 간단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he says 또 관로네요. that his mom doesn't understand him. 그래서 그가 언제 얘기한다? 현재 얘기한다. 그의 엄마가 그를 언제 이해 못해준다고? 현재 이해 못한다고. 그럼 과거에 여기에 didn't 됐나요? didn't understand him 가능할까? 되죠. 과거에 이해하지 못해줬다고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will not understand 가 될까요? 되죠. 그렇죠. 내가 이런 짓을 할 건데 아마 이해를 못해 주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여기는 거기에 맞는 무슨 시제든 다 가능해. 현재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그랬었지 라고 현재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지 라고 현재 얘기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럴 거야 라고 현재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시제가 오면 과거 시제가 오면 원칙상 여기는 현재 시제는 못 와, 미래 시제도 못 오고요. 과거나 좀 이따가 배우게 될 대과거라는 시제.
이걸로 가능해요. 좀 이따 배워. 전 천천히 생각하면 돼. 나중에 배우면 돼, 그냥. 여러분들 시제를 다 배운 건 아니잖아. 그쵸? 뭐 현재 완료 있고, 과거 완료 있고, 뭐, 현재 완료 진행형 있고, 뭐, 그래요. 됐습니까? 뭘 이렇게 벌써부터 힘들어 합니까? 그걸 너 여러분들 지금 뭐,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겠대요, 내가? 어? 3학년 때 배운다고요. 현재 완료! 여러분들, 2학년 때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학년 되면 이제 과거 완료 배울 거고요. 오케이. 얘기하다 끊겼는데, 여기에 과거일 때는 원칙상 과거 또는 대과거가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예외적으로 팩트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올 수도 있다. 뭐 어쨌든 대수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이껏 해봤자 이제 4개밖에 3개밖에 안 배웠잖아. 그렇죠? It's not that cold랑 I like that이랑 I think that이랑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이제 1번과 3번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9번 오케이. 칼질하래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 내가 베이징에 언제 가게 된다면 그렇죠. 미래에 가게 된다면 나는 막리장성으로 언제 방문할 것이다? 미래에 방문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I 아따 대빵 크게 컸네. If I go to Beijing, I will visit the Great Wall. 근데 참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래 시제는 안 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갖고 시비 거느냐? 여기 얘도 왜 있어? 이럽니다.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만약라면에 넣지 말라 그랬어. 여기는 갈 방문할 것이 다야. 됐습니까? 만약라면 아니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 생략할 수 있는 거 해놓고 밑줄 친 게 어떤 건 when이고 before고 or고 if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drinks hot milk when she feels cold. 오케이. 그러면 승빈 뭔 소리야 이건? 그냥 날 뜨거운 우유를 마신다. 그냥 춥게 느껴질 때. 그렇죠. 추울 때 따뜻한 우유를 마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가 만약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였으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 요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잘 맞춰 주었고요. 오케이. 그리고 내용도 좋고 생략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 생략하면 못 잘라고. 그 다음에 I don't think that she knows my name.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내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녀 내 이름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겁 만드는 대신데 자 이렇게 얘기했죠. 겁 만드는 대신이라서 생략 가능한 게 아니고 겁 만드는 대신 그렇죠. 잘 안 해요. 목적어라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 했죠. 겁 만드는 대시며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Turn up the light before you go to bed. 뭐 해라. 불 좀 꺼라. 네가 자러 가기 전에. 됐습니까? Okay. He will read books or watch TV this Sunday. 그래서 여기에 watches가 아닌 이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그렇죠. He will이 생략됐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TV를 볼 거다. 언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join the party. 너는 뭐 할 수가 있다? 파티에 참여할 수가 있다. If you have an invitation card가 뭐겠어요? 진짜. 그렇죠. 동사형은 뭐였더라? Invited 하면 이게 세 번째 녀석이라면 초대받은 이에요. Invite가 초대하다니까. 초대하다. Join하고 같은 말 세 단어로 봤는데 여기 앞에 take 있었고요. You can take 그 다음은 P였는데 part of 그렇죠. You can take part in the party. You can join the take party라고 join하고 같다라고 방금 알려드렸어요. You can take part in the party. You can join the party if you have an invitation card. 됐습니까? 초대장이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써놨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죠. 오케이. 그래서 he needed a cap and glasses. 그는 뭐랑 뭐가 필요했다. 모자와 선글라스가 필요했다. 그쵸? 그래서 뭐 끊어있기는 이렇게 됐고 and가 무슨 접속사니까
부사니까 앞에 명사 왔으니까 그 뒤에도 명사 잘 왔네요. 됐습니까? 틀린 부분 없고요. I'm sick. 내가 어떻다? 아프다. 아프다. 내가 학교를 간다며. 학교 간다면 아프다. 안 가면 안 아픈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보리장머리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 로고 쳤어야 된다. 틀렸다. X 표시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like winter when they enjoy skiing. 그래서 그들은 뭐한다? 겨울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들은 겨울을 좋아한다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스키를 즐길 때. 그렇죠. 그러면 얘가 when이 아니고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because죠. 그러니까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스키 타기를 즐기기 때문에. 혹시 이거 to 스키 돼요?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죠? 됐습니까? Skiing. They like winter because they enjoy skiing. 그리고 선생님이 because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두 개 가르쳐줬는데 혹시.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Because 자리, so는 위치를 좀 바꿔야 되고. 됐습니까? 위치 안 바꾸고 because 빼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을 수 있는 거 두 개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될 거니까 이건 뭐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아두세요. 뭐랑 뭐가 있다. as와 as만 일단 알아두세요. 쓸 수 있는데 as 나중에 as도 because랑 같은 뜻입니다. as they enjoy skiing. 됐습니까? as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쓸모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Sue visited Tokyo 2 or 3 years ago. 수가 뭐 했다? 방문했다. what? 언제? 2년 아니면 3년 전에. 2, 3년 전에 이러죠. 수는 2, 3년 전쯤 도쿄에 방문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틀린데 없고요. 그 비지티드 과거하고, 그니까 비지티드의 이 과거 동사의 과거 형태를 선택한 거하고 2 or 3 years ago가 서로 잘 어울리죠. Look both sides. You cross the street. 뭐해라? 그렇죠. both sides. left side and right side. 그러니까 양쪽을 살펴봐라 이 말이죠. 양쪽 왼쪽 오른쪽 양쪽을 다 봐라. look both sides.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before죠. 잘 써놨네요. before you cross the street. 네가 길을 건너기 전에. 이거 누구 시험지인지 몰라도 아주 잘 했네요. 오, 그렇지. 멋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절대로 will 넣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Before you will cross the street. 막 해석 잘하고 있습니다. 네가 뭐 before you will cross the street.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안 돼요.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보리장머리 없이 굴지 마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에서 보리장머리 없이 시험 쳐갖고 혼납니다. 나한테. 보리장머리 없는 게 몇 개 있죠. 됐습니까? Before you get up early, you can take the train. 이거 뭔 소리야 도대체 이거. 네가 일찍 일어나기 전에 너는 뭐 할 수가 있다? 기차를 탈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아니죠. 오케이. 이거죠. If you get up early, you can take the train. 됐습니까? If you get up early, you can take the train. 네가 만약 일찍 일어난다면 너는 기차를 탈 수가 있어. 기차 놓치지 않을 거야. 근데 if you get up early에서 여기에 전부 다 이게 you니까 아니 그거 말고 딴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아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뭐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 if you get up early you can take the train.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난다면 너는 기차를 탈 수 있다잖아. 그치?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잖아. 조금 더 힌트를 줘야 되나? 그렇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Can take the train. 오케이. 자, 명령문 플러스 뭐예요? 명령문 플러스 뭐라 그랬는데? 명령문 플러스 자, 힌트 더 줘요. 뭐 해라. 그러면 이거잖아. If so? 전혀 다른 명령문 플러스 and가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if you get up early you can take the train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get up early and you can take the train. 됐습니까?
Get up early and you can take the train. 일찍이나 그러면 and you can take the train. 기차를 탈 수가 있어. Get up early and you can take the train.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or를 넣어도 똑같은 뜻이 되지 않나? 명령문 플러스 이번엔 or. or의 뜻이 뭐였더라? 그러지 않으면. 됐습니까? 그럼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or를 쓰면 뭐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럼 뭐해라 일찍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기차를 탈 수가 없다 이거잖아. 그럼 get up early or you can't take the train. 뭐 다 쓰죠. 여러분 정말 필기광이네. 좋습니다. 좋은 버릇이긴 합니다. get up early or you can't take the train. 일찍 일어나라.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get up early 한다면 you can't take the train. 여기서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건 들어두세요. Unless you get up early. Unless 이걸 또 unless로 바꾸면 unless you get up early you can't take the train 하고도 똑같죠. Unless you get up early는 무슨 뜻이냐?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unless가 if not의 뜻이라 했죠. Unless you get up early, you can't take the train도 똑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2번은 또 앞으로 가야 되겠네. 아무나 하자. 이 사람 거 할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음 중 because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because 못 들어가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이 이제 내용 파악 이게 이제 해석해야 될 거죠. 그러면 22에 1번 지인 여기 이제 because를 넣은 것을 가정 이런 문제는 because를 넣은 것을 가정해서 해석해보고 그게 어색하면 딴 거를 생각하는 거죠. 일단 because가 들어왔다 치자. I couldn't get in because I lost my key. 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비코드 들어갈 수 있죠. 됐습니까? I lost my key so I couldn't get in 가도 같고요. Why couldn't you get in? 왜 못 들어갔어? Why couldn't you get in? Because I lost my k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mom made 일단 비코드 넣어봅시다. 그렇죠. 넣어가지고 my mom made a cake for me because today is my birthday. 그래서 엄마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날 위해서 케이크 만들었다. 왜 오늘이 내 생일이기 때문에 말 됩니까? 네. 말 되죠. 됐습니까? 오늘이 내 생일이라서 그래서 10년 전에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 됐습니까? 재미없고요. 그 다음에 We didn't stay outside long. 일단 because 넣어봅시다. because 넣어가지고 we didn't stay out long because it was too hot. 그럼 승빈아 이거는 because 넣으면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when이 있냐? 어? 근데 왜 바깥에 머물리지 않았을 때야 도대체? 어? 그냥 누가 뭐 했다! 써있어! We didn't stay outside long. 뭔 소리예요? 그리고 long의 뜻이 뭘 것 같아? 우리는 밖에 오래 있지 않았다. 오래란 뜻이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할 때 그 long이죠. 우리는 밖에 오래 안 있었어. Because it was too hot. 뭐 했기 때문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밖에 오래 있지 않았다. Because 들어가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because 있다. 그러면 Jenny is crying because her dog broke her glasses.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뭔 소리야? 자네는 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해석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해석했어. 어떻게 해석하기로 해석했어? 약속했어? Is crying인데? 언제? 현재. 제니가 지금 울고 있어. 그녀의 개가 언제 깨트려서? 과거에 깨트려서 지금 울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됐습니까?
다음에 these black shoes are too expensive because Kate can't buy them. 여기 because 들어가 보자. 그러면 승빈 이거 해석해. 여기 because 들어가면 뭔 소리야? 너무 비싸다. 케이트는 저것을 살 수 없었다. 근데 because가 들어가서 해석하면 이 black shoes are too expensive because Kate can't buy them. 그렇기 때문에 케이트는 저것을 살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면 so 아니야 여기? 자 because가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신발이 너무 비싸다. 케이트가 그것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죠? 아니요. 거꾸로 됐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긴 because가 아니고 뭐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so가 들어갈 자리죠. 됐습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싼 게 원인, 살 수 없는 게 결과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o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because를 굳이 넣고 싶다면 because these black shoes are too expensive Kate can't buy them 이렇게 되겠고 because랑 so랑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I think if Sam is the smartest in my class.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승빈? 나 생각한다. 어. 샘은 어.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어. 아, 잠깐. 어. 괜찮냐? 네. 어. 그래서 어떻게 고치면 된다? if를 대수로 고쳐야 되겠죠. I think that Sam is the smartest in my class. 난 쌤이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 겉만드는 대신 사용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4번. When she will come back, I will tell her everything. 그래서 그녀가 돌아올 때 나는 그녀에게 다 일러바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걸 다 얘기할 거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엄마 오면 다 일러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엄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언제 와요? 이제 그렇더라도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을 자 근데 답을 이렇게 쓰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였다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한 거냐 하면은 will을 she comes로 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거잖아. 그러면 얘를 없애고 이렇게 쓰라고 한 건데요. 그럼 when she comes come back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돼요? will come을 comes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완벽. 알겠습니까? 뭐 이상하게 쓰고 있습니까? 나는 완전 이거 있잖아 이즈로 했다야 했다요 잘하이다 똥강아지야. 계속해서 또 그겁니다. 근데 지금 25번 문제는 여러분들은 아직은 쉬워요. 근데 이게 중3이 되면 8개의 대슬 구분할 줄 알아야 돼. 8가지 대슬 뭐 일단 제일 손가락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겉 만드는 that, 관계사 that, 소댓 구문의 that, 이댓 강조 구문의 that, 동격의 that 됐습니까? 지금은 이게 겉 만드는 대시죠. He said that he didn't use the computer. 그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그가 언제 사용 안 했다고? 과거에 네, 말했어. 됐습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that book is not mine. 얘 지시 형용사죠. 됐습니까? 저 책은 내게 아니야. 그 다음에 look at that blue building. 저 파란 건물을 보세요. 지시 형용사죠. Who is that man over there? 젖혀져 있는 저 남자 누구냐? 지시 형용사죠. She wants that dress. 그녀는 저 드레스를 원치 않는다. 지시 형용사고요. We hope that his dream will come true. Come true가 뭘 것 같아요? Come true. come true. We hope that his dream will come true. 진실을 밝혀내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한다. 그의 꿈이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곧 다가오고 다가오고 비슷해지고 있어 점점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죠 come true 이루어지다 His dream will come true잖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희망하는데 His dream will come true 했으니까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이런 뜻이죠.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했습니까? True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True가 되다. 그러니까 얘는 come은 become하고 같은 거예요. become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True가 어떤 시잖아요.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우리는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6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뭔가 잘못됐는데 골라보세요 그래서 when 하고 end 하고 end 하고 after 하고 but이네요 그러면 when you are ready let's go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준비됐을 때 시작 그렇죠 우리 가자 네 준비되면 다 같이 가자 됐습니까? 어색한데 한국에도 없고요 없어요. 현재고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was를 눈여겨보고 was 일단 이게 요령 있는 친구들은 was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가서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help든지 됐습니까? 그건 이상이 없죠 그리고 말도 되는지도 봐야 돼 그 일단 기계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게 혹시 다른 걸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제 바빴다? 그렇죠 바보에 바빴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도와줬다 뭔 소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좋아요? 멋이죠. 그렇죠. 바빴지만 그러나 날 도와줬다. 됐습니까?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바빴다. 그러나 나 도와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Laura wanted some bread and milk. 저 and 앞에 명사니까 그 다음에도 명사 왔죠. 됐습니까? 에, 저 Laura는 약간의 빵과 우유를 원했었다. 그 다음에 I brush my teeth after I drink coffee 그래서 내가 자 이거 해석해봐 승빈 I brush my teeth after I drink coffee 나는 이를 닦았다 커피 먹고 나서 그렇죠 근데 시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닦았다가 아니고 닦는다 난 양치질한다 됐습니까? 양치질한다 내가 커피 마신 다음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I brush my teeth before I drink coffee 하면 커피 맛 이상하겠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뭐라고 그랬으니까 나 양치를 한다 뭐 하기 전에 커피 마시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커피 드십니까?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에 달고 막 빨대 막 꽂아갖고 계속 빨고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집에 커다란 커피도 있고 막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건 일단 얘 찾아보고 얘 찾아보고 됐습니까?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하지만 일단은 뭐 살짝 한 50% 안심하시고요 She had breakfast but she felt hungry 그래서 그녀가 언제 아침 먹다 과거에 먹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배고픔을 느꼈다 됐습니까? 이상이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7번 I know that you, they are worried about me 내가 언제 안다? 현재 안다 그들이 언제 내 걱정하고 있다? 현재 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알고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것만들은 대시죠 What do you know? I know that they are worried about me 28번 틀리지 않은 건 몇 개 있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똑바로 해석되면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A 이거 지인 이게 똑바로 해석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런 데치고 그럼 뭐를 모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because를 if 또는 when도 되겠죠. 그렇죠. if를 넣으면 만약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가 되는 거고 when을 넣으면 시간이 있을 때 나한테 전화해가 되니까 if나 when이래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해라. 이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상한 뜻이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 Mr. Robert is beautiful and kind. Miss Robert. Miss Robert is beautiful and kind. 로버트 양은
beautiful하고 kind하다. 그래서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네. 등위 접속사에 무슨 시 왔으니까? 어떤 시 왔으니까 또 어떤 시 형용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urn off the TV before you go to bed. 그러면 뭐 해라? 꺼라. TV 꺼라. 네가 자러 가기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 Paul missed the bus but he wasn't late. 일단 missed 하고 그 다음에 wasn't 하고 살펴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Paul은 뭐 했다? 놓쳤다. 그러나 그는 지각하지 않았다.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tayed home that it was too cold. 그래서 그는 뭐 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다? 그는 집에 있었다. 너무 추웠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이 아니고 because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맞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문제 한 문제 건너뛰었어요. 아, 무슨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냐? 아니. 어이없어. 짜증나.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걸 집어넣으라는 건 해석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When, but, and, that 중에 골라넣어라. 그러면 I entered the room. He was sleeping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거네요. 이런 거고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I entered the room. 나는 방에 들어갔고 그는 자고 있었다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짬뽕 시켜갖고 뭐가 어울릴까? 우리말로. 자, 이거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잠깐 이것도 또 켜야 되겠네. 글씨지. I entered the room. 나는 그 방에 들어갔다. 나는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중이었다. 자, 이거 두 개 하나로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으면 네. 어떤 문장이 튀어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나요? When I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 나는 그 아니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와, 심조까지 완벽해. 이게 가장 깔끔하죠.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자고 있는 중이었다. 선생님이 이거 왜 좋아? 그러면 이걸 이제 완성시키면 When I entered the room, he was sleeping. 됐습니까? 자, 지금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 나는 방에 들어갔다. 그가 자고 있는 중이었을 때. 나는 들어갔다. 자고 있는 중이었을 때. 자고 있을 때. 들어갔다? 들어갔을 때 자는 중이었다. 오케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 동그라미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세모 정도밖에 안 되겠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게 제일 깔끔한데 When I entered the room, he was sleeping. 또는 뭐 주절부터 시작하면 He was sleeping when I entered the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know it. 나는 그걸 안 되죠. 그 다음에 My parents love me.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꺼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꺼내야죠. 그것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것을 빼내고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다 떼버리고 겉 만드는 그거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신다라 아이고 하신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no 하는데 that my parents love me. 오케이. 그럼 I know it that 하면 뭡니까 이거는? 나는 그걸 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거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that이 없어져야죠. that이 왜 있습니까? 오케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at으로 아니 뭐야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폴의 일요일 일과표를 보고 질문에 대해 알맞은 말을 접속사가 포함되도록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폴에 대한 뭐 체크?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로 쭉 쓰는 거죠.
그래서 what does Paul do before he listens to music? 그래서 폴은 뭐 하노? 그가 음악 듣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음악 듣는 거 찾았으면 위를 봐야 돼? 밑을 봐야 돼? 위에를 봐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he rides a bike 해야 되겠죠. 아, 뭐 다 써야 돼. He has lunch and rides a bike. 잘 썼네요. 됐습니까? He has lunch. 예. Before listen to music? Before listens to music. 아, 네, 적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주 깔끔하네요. Paul rides a bike before he listens to music. 그것도 좋고요. 또 다른 거 있나요? 쌤, Paul을 he로 썼는데. 예, 상관없습니다. He, 뭐, he 하면 되죠. He rides a bike before he listens to music. He has lunch and rides a bike. 그러면 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es Paul do after he has dinner? 이번에 또 폴이 뭐 하는지 물어봤죠. 폴 뭐 하노? 뭐 한 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봤죠. 그러면 이번에는 밑을 봐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studied English 라고만 써도 되죠. He studied English 또는 he studied English after he has dinner. 오케이. 맞아. 맞아. 똑같은데. 그럼 study를 원래 형으로 써야 돼요? Studies. 아, 내가 잘못했다. 네. 아, study. He studies English after he has dinner. Fact니까 현재 시제 맞게 does가 he. 예? 아니에요. 나만 하겠니? 나 그러면 다 뭐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형 키가 크지만 나는 키가 작다. 버스란 말이죠. My brother is tall, but I'm short. 됐습니까? 뭐 다른 거 있나요? 오케이. 다음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도록 A와 B를 연결하는 관로하네. I won't buy the bag. 나는 그 가방 안 사릴 거야.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I won't buy the bag because it is too big. 됐습니까? 다른 거 있나요? 질문사항? 오케이. 그 다음에 I miss the bus. 나는 뭐 한다? 버스를 놓친다. 됐습니까? 나는 늦을 것이다. 그럼 만약 내가 버스를 놓친다면 나는 늦을 것이다. If I miss the bus, I'll be late. I를 왜 소문자로 씁니까? 부분 점수 깎이고 싶습니까? 진짜요? 예. 뭐 다른 거 있나요? I miss the bus. 그건 말도 안 되죠. 만약 늦을 거라면 버스를 놓친다가 된 거죠, 지금. 버스를 놓친다면 늦을 거예요? 아니네. 오케이. 맞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부분 점수 깎이지 마세요. 야, 나 진짜 레긴 뭐야? 난 마찬가지야. 됐습니까? 난리났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BC에서 어색함을 잘 바르게 고쳤어라. 자, 일단 A하고 B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답니다. 아, A하고 C만. A하고 C. B는 뭡니까? B는 before를 써라 라고 했네요. 똑같은 얘기를 before 써서 해라 하면 뭐 B 문장에 after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en I woke up this morning. 뭔 소리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일어날 때. 오케이. woke up. 무슨 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I realized that I didn't do my homework. 나는 뭐 했다? realized that I didn't do 뭐 한 that? 됐습니까? 내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렇죠. 됐습니까? realize 알아차리다, 깨닫다. 추측이에 추측. 이게 잘 돼야 되는 추측. 됐습니까? Okay. So I thought when I need 뭐야 도대체? So I thought I when I needed to go to the library today. 뭔 소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A를 고치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돼야 될 어울리는지를 생각해야지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숙제하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는데 나는 뭐 했다 생각했다 이 말해야죠. 난 생각했다 무엇을 내가 오늘 도서관에 갈 필요가 있겠다. 가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죠. 그쵸? 그러면 I thought that
I needed to go to the library today.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 하겠죠. 어디다? needed to. 됐습니까? 근데 needed인데? had to. 다 들켰네. 됐습니까? I thought that I had to go to the library today. 의무 표현이죠.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도서관에 가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아, 도서관 가야 되겠네, 숙제하러.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예? 무슨 생각 들었니? 라는 질문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before I left home, I cleaned my bedroom and washed the dishes. 어우, 되게 착하래요. 그쵸?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침실을 정리하고 청소, 그리고 설거지를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집 나서기 전에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 했대요. When I was going to leave. 자, 얘를 보고 언제의 뭐라 그러냐면 과거의 미래라 그러죠. 됐습니까? 과거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leave를 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막 떠나려고 하고 있었을 때 leave를 언제 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 과거의 미래에 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 됐습니까? 내가 막 떠나려고 하고 있었어. My brother asked me to help him. My brother가 자 여기 ask의 뜻은 ask a to do네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배웠죠? 외정식 네. 그렇죠? 5-3-a 됐습니까? 원트 5형식의 동사가 목적격 보호인 형태 call a b 5-1 목적격 보호가 명사 make a 어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 2번 그 다음에 5-3은 want a to do의 형태 my brother가 나한테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fter I helped him with my home with his homework, I left home. 그래서 여기에 help A with B 외워놓으라 했죠.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라 할 때 전치사 못 들어간다. 됐습니까? 내가 그의 숙제를 도와준 후에 I left home. 난 집을 떠났다. 그럼 이거 before 넣으라 했으니까 I left home before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하든지 before I left home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하든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And after I helped him with my with his homework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된다. 요거 얘를 요대로 해서 이때는 쉼표 꼭 있어야 된다. 쉼표 있으니까 맞고요. 쉼표가 없이 하고 싶으면 얘를 요대로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before I left home 이렇게 하든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C는 어디가 틀린 데 있는 거죠? I could go to the library by bus and by subway.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갈 수도 있었다. 버스 또는 지하철로. 그렇죠. or죠. 잘 찾아냈네요. 버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철로 갈 수도 있었어. 근데 나는 뭘 선택했냐? I took the subway, 지하철 탔고 When I arrived at the library, it was closed. 와우,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arrived at the library 했을 때 닫혀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실험하고요. 하나 제시업이야. 둘 자, 접속사 파트 만만치 않죠? 네. 생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동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지켜야 할 시제 일치라든지 그 다음에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지? 그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 네, 선생님 근데 하나 뭐? 거꾸로 뭐? 나 풀었어? 아니, 풀었는데 근데? 외계인 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18번에 몇 번이야? 3번 몇 번이야? 8번에 3번 나도 안 배웠어. 내가 안 배웠어. 나 약자 애들이 말하면 되겠지.
그래서 너 여덟개고 다섯개고 일곱개고 어렵지. 그래서 마카다 되시오. 알겠습니까? 예. 아 선생님 저 진짜 개어이 없... 딱따요? 네 저 어이없게 틀렸어요. 이게 앞에 소문자 적어서 틀렸고. 아니 그거는 맞았다 해. 어 그럼 네 개. 얘도 아예 했는 거 받았잖아. 또 맞았다 했죠? 네. 네 개. 오 지민이 오. 오 그러면 지민이는 어! 오케이. 아! 되게 좋아하네요. 이렇게 기뻐하실 줄이야. 오케이 그래서 시간상 현재 완료 시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풀이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예.